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또 내정했습니다. 최악의 회전문 인사입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의 배후로 지목된 사람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당장 수사 외압의 피의자로 조사받아야 될 인물입니다. 경호처 명의로 드러난 02800의 7070 전화번호에 진실을 밝혀야 할 장본인 아닙니까? 카이스트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아서 제2의 차지철로 불렸던 사람 아닙니까? 김용현 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최해병 사건의 진상을 기필코 입틀막하겠다는 오기 인사입니다. 목전에 치닫고 있는 군 내부의 불만을 힘으로 눌러보겠다는 방탄 인사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또 어떻습니까? 뼛속까지 친일 식민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국민으로부터 안보수장으로 자격이 없다라고 일찌감치 판정받은 사람 아닙니까?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이라고 표기했던 장본인입니다. 이런 인사를 안보실장 자리에 앉혀가지고 무슨 국익을 지키고 무슨 국가안보를 지키겠다는 것입니까? 혹여 일본과 한일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해서 독도 앞바다에 우길기를 휘날리고 한반도에 자위대라도 진주시킬 요량입니까? 반노동 불통의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언론 장악 법카 여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친일 뉴라이트 사관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이어 이번 인사 참사까지 인사 쿠데타라도 벌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막장 인사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적인 인적 쇄신부터 단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